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거, 시청자의 간만에 또 랜덤 집회가 돌아왔는데요. 이게 투표 버전입니다. 투표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이 7개를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흥미롭게 하려고 뒤좀 약간 넣겠습니다. 용변 모드 추가해 줘잉. 용변? 재변 모드 뭐라고 쳐야 되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 오케이. 이거 일단 넣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 일단 시작입니다. 근데 이거 탈출 시작 인트로 볼 시간 없죠? 대충 별말 안 적혀 있었습니다. 불 나고 있어요, CDA라. 물 뜨고, 아, 손 느려. 손 다쳐가지고. 뭐야. 사타고는 붕대 안 감아줬어요. 잠깐만. 뭐부터 해야 되지? 번처펜. 지나가요? 이거 좀비한테서 바로 벌어줘야 되네. 나 그거 마스크인가 그거 없는데? 이번에 공기 감염 모드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감고 주고 줘. 책. 자, 시린지 10. 공기 감염 모드에 탈출 모드. 거기에 CDA까지 섞여 있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빠르게 달립시다. 임시 마스크요? 만들 수 있어요. 오, 대박. 이거 뭐야? 맥주야, 대박. 미래가 좋아졌다. 맥주 뭐야, 맥주. 야, 빨리. 일단 입을 거 입어. 맥주. 좋아요. 맥주 아주 훌륭하죠? 바지. 파스타? 물병으로 쓰자, 당장. 일단 매우 훌륭해졌어요. 청바지. 이거 새 바지라서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옷이 남죠? 옷이 남으면은 찢을 수 있게 됐죠. 마스크 요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씁시다 하나. 지금 좀비 만나면 바로 날아갈 텐데요. 바로 써야 죽으니까. 어이쿠. 바로 받는 게 낫겠다. 에헤이. 아, 안 돼요. 침착해. 됐어. 혹시 모를까 마스크는 여러 개 만들까? 애취 마스크 쓰면은 애취 소리도 작게 해주면 안 되나? 이거 탈 때마다 막 교체해줘야 돼요. 와, 신경이 더 쓰이네 이거. 40% 됐네. 진짜 썩은 음식 가져가야 됐다. 맞아. 아, 이거 지금 너 편의점 갈수 있나? 띠좀까지 있는 세상인데? 시도해볼까요? 잠시만,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좀비 수도 안 되네. 그래, 좀비 잡을 틈은 없어. 올라가서 먹을 거 없으면은 존버 못 해요. 예, 왜냐면은 화상이어가지고 이 화상 나는 건 엄청 오래 걸려요. 위에서 감기 빼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위에서 완전히 낫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띠좀 나오면 어떡하냐? 띠좀 나오면 지옥이네. 절반 아래네요. 그러게. 편의점만 한번 해보자. 부쪽으로 가면 따뜻한가요? 온도가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렇게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캠프파이어를 설치하는 거 아니면은 이 추위를 벗어나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여기 빨리 중식도 오케이. 손이 느려용. 뭐야, 대형망치는 뭔데? 눈사. 웬 대형망치요? 스크루드라이버 가져가자. 뭐
죽게 하는데. 오, 썩은 음식 가져가. 썩은 음식 먹어. 뭐야 얘. 아, 야 넘어져 넘어져. 파이프 렌치. 아이 아이씨 얘 누워서 죽는데 뭐 이렇게 손이 느려. 아 이거 봐, 다박살 난게 너무 열받네. 침착해. 어이 아이고. 신창성 어 신창성님? 어 신상소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침착해요. 아 파이프 렌치 못 가져온 거 어쩔 수 없네. 이거 바꿔 껴요. 어 올라갑니다. 오른손 면체손 안 갔어 그치? 면체손 안 갔잖아. 어 감염 아니겠지? 7%야 아, 나 저기서 파이프렌치 챙길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파이프렌치 어 띠 좀 있네요. 파이프렌치 그 캠프가 안에서 물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챙길게. 붙하진 않겠지 올라온 사이에. 띠 좀이요. 이거 잡아야 돼요. 바로 밟아야 돼. 손 쓰면 안 돼. 가자. 뭐 CD라고 계셔요? 어 이번에 그 주제에서 몇 개 제가 못 적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일단 이번에 실엔딩이긴 합니다. 시청자 랜덤 디펜스. 어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신 거 다 넣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신 거 다 넣었더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잔 해. 팔에 붕대 감아요. 알고 있긴 한데요. 지금 빨리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뛰 좀 나오면은 글러 먹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안전할 때 하죠. 어 지금 내가 콜록거리고 있고 붕대 감는 동안은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합시다. 이게 저 팔에 긁힌 거는 체력이 안 떨어져요. 심각한 부위가 아니라서. 일단 농장 가서 썩은 음식을 먹어. 어 그게 나의 플랜. 가요. 여기서 위로 쭉 가다 보면은 평지가 나오죠. 여기를 가서 쭉 가면은 나올 수밖에 없지 용량이. 어. 원래 CD 할 때도 팔은 안 다쳐가지고 물건 주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은데요. 여기는 팔까지 다치니까 물건 주는 속도가 진짜 느려지네요. 망치 나이스. 좋아요. 지금 화려하게 하고 있어. 어 재밌군요. 표백제 물병으로 써. 군용 무전기는 루이비 가서 구해야 되고요. 시리얼 먹죠. 자 이제 감아요. 그리고 사타구니에도 맨손을 제거합니다. 아이템 나오니까 움찔해요? 그렇긴 하지. 여기도 좀 있네 다행히. 근데 나 안 가지고 있지. 없네요. 깡통 따개 있는지 잠깐 봤어요. 손님 오셨어요. 네 여기 계신 것 같군요. 뭐하니? 내가 좋아하는 모자를 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승마 모자 되나? 어 제가 잘 쓰겠습니다. 긴장 완화제. 붕대?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자. 이 중에서 썩은 음식 이거는 구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 통조림은 아예 못 가죠. 넣어둡시다. 됐어. 이제 몸을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유되면은 바닥 뜯어가지고 해야겠는데? 구워 먹어야겠는데 저거? 공기 감염이요? 좀비 근처에 있고 그리고 얘가 뭐 제가 마스크를 일단 해제하면 안됩니다.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좀비 근처에만 있어도 공기 감염이 시작되고요. 제가 최대한 제대로 하려면은 오 빠지고 있구나.
이 마스크를 무조건 필수 착용. 감기가 사라졌는데요. 이대로 온도를 좀더 유지하면 됩니다. 일단 스타팅은 굉장히 좋아요. 술도 나왔고. 아이고, 지나가던 손님.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니고 보이는 손님, 감사합니다. 보여 버렸어. 후원 감사합니다. 벽에다 대고요. 아, 예, 그 움직이는 판정이어가지고 땀나서 빠집니다. 빠지긴 해. 뭐야? 뭐야, 이거! 아, 근데 좋은 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나쁘진 않아. 엄청 좋은 건 아니야. 제모 키트가 두 개?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어차피 전신 화상이어가지고요. 빨라지진 않아요. 전신 화상이어서 빨라지진 않는데, 이 사타구니 해도 느려져 있죠, 지금. 아무튼 그렇긴 한데, 나 감기도 안전하게 빠졌으니까 썩어 그대로 먹어야지. 상하치지 않아. 뚫어뻥 있어야 물 내릴 수 있나요? 맞다, 나 용변도 봐야 되지? 와, 잠시만. 미리 봐놓을까? 정보. 아름다움. 이거, 아직 그거 아닌가 보네. 서화 반갑습니다. 뚫어뻥도 챙겨놓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차에서, 이제 해결을 한다면, 뚫어뻥이 필요하겠죠? 내구도 옆에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있다가 한번 감염당할지도, 잘못하면. 체력 관련 바로 눈치채야겠죠? 일단 이제 몸이 나을 때까지 존버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네베울의 튜조미 2.5% 정도는 더 들어있거든요? 그럼 바닐라 기준으로는 한 10%의 튜조미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죠. 10% 튜조미 이겨내려면은, 뭐야. 근데 보스 상태 안 좋아져. 아, 썩은 음식 먹었지? 별의 아닙니다. 아, 살아있는 좀비가 있을 때만이야? 오케이. 감염? 설마? 이거 손감염 아니지? 야, 너 아니지? 여기 긁힘 하나 있긴 했는데. 썩은 음식 먹어서 그런 거겠지, 뭐. 어시고. 7% 감염이야? 나 면체동 갔나? 아니, 나 면체동 갔었나? 아니겠지. 아니겠지. 음식 때문일 거야. 음식 때문일 거야. 음식 때문이겠지. 잡시다. 뭐야 이거? 극도로 편안함. 요런 게 있네요. 어? 병들었어? 예, 평상시에도 마스크 그거는 감소시키긴 하네요. 진짜 감염이라고요? 3명 넘어가면요. 뭐 근처에 좀비는 없으니까 공기 감염 때문에 죽는 건 아니겠지? 공기 감염이면 내가 아직 모두를 이해 못한 거고, 감염이면은 할말 없고요. 처음에 마스크 안 쓰고 잡으면은 그냥 감염이 된다고? 아, 그런 모드였어? 진짜? 처음에 마스크 안 쓰고 잡아서 감염됐다고? 아, 그래? 처음에 딱그한 마리 그랬거든요? 한 마리 잡고 나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한번 잡아서? 그걸로 감염이라고? 확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확률이 낮을 것 같은데, 그건. 그거 하나 했다고? 진짜? 그것 때문이라고? 제가 모두파가 아직 못했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면. 멀리 안 갑니다. 아, 이번에 좋았는데. 그렇게 감염이 셀 줄은 몰랐다, 야.
없어지지 않아요. 이왕 갈 때 가더라도 무기 뭐였는지 일단 볼까? 강화할 때? 종이, 종이 하나 구하죠. 종이 있나? 종이가 없는 거 와중에. 매팅 받아요? 엄청 낮은 확률일 텐데 그러면. 그 정도의 감염이라고요? 종이 없는가? 열이 안 없어져요. 나 약하네. 그렇게 나 약하네. 나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 시작하자마자 좀비만 종이다 찾았다. 시작하자마자 좀비 잡기 전에 마스크부터 채워야겠네. 이거 이거나 봅시다. 무슨 무기 강화해야 되는지 전부는 알고 가죠. 맨 밑부터 추가됐을 겁니다. 명도만 다 들어갔네. 이거 다 명도 아닙니까? 철쇠야, 참철검. 겸사겸사 확인하고요. 용변? 그래요. 이거네. 욕구. 용변도 보죠. 사용할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 아 그래? 그냥도 못 사네 이거. 야 여기다가 물 못 집어넣냐? 아 땅에 오줌 누기? 아! 왜 앉아서 해 근데? 변기부를 뜨면 안 되네. 차 구하기 전까지 다 해야 되네. 그리고 선운하고 편안함이 합쳐졌어요. 선운하고 편안함이 합쳐졌어요. 편안한 선운. 두 개 겹쳐 버린. 선운함. 지금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새로운 지식 확인을 합니다. 잘 갑니다. 오른손 긁힘이던 10%로 긁힘 됐거나 아니면 마스크 안 써서 그랬대. 다시 갑시다. 일단 데이터가 쌓였어요.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당했는데 후딱 이동합시다. 저리 가시고 탈출도 할 거니까 기다리고. 이거 주워요. 야 처음부터 이거 안 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 이것부터 찌천으로 만들고요. 마스크로 만들고요. 빨리 써요. 잠깐만 설마 이걸로 죽는 거 아니겠지? 이거 감염 아니겠지? 이거 만났다고. 좀비 근처에 있으면 이게 계속 굴린다던데 아니겠지 그건? 그 와중에 이거 뒤좀이네요. 됐어. 어이 미친! 와! 얘가 유리를 깨가지고 이게 갑자기 생겨서 두 발에 가시... 괜찮아 어차피 화상이야. 좀 어이가 없는데요. 어차피 화상이야. 가방 있다고 생각해. 아이 뛸 수 없어. 튀자. 아 뭐야 이건 왜 죽었어? 방금 뭘로 죽었지? 붕대가 안 된 곳이 있던가? 발 때문에. 아 발 때문에 죽은 듯. 아 그러네 발이네. 와 이씨 그것 때문에 맞아 죽는다고요? 발출혈이 좀 세게 먹혔네. 다시 갑시다. 고고고. 죽지마. 아! 잠깐만! 천! 천! 천 어디서 구해! 잠깐만요. 좀비한테 천을 얻을 수 없는데. 감염당하는데? 천! 내려가! 빨리가! 저 왜 탔어! 저기서 천 얻어야 되는데. 오지마! 제발 좀비 없어라. 천! 천 줘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좀비에 만나면 그냥 감염이라니까. 천은 안 좋으면 빨리. 오 유성락이야. 빨리 대박 만들어 착용해. 됐어.
유성락. 오, 좋아요. 이거 이거 괜찮겠지. 이 정도면 거의 만나기 전에 이건 한 거 인정해 줘야 돼. 솔직히 착용했잖아. 감염이기만 해봐. 이건 감염 아니겠지? 오, 일단 유성락이에요. 이거 뭐지? 치명타 확률 2배. 좋아. 데미지 증가하나 다름이 없죠. 일단 유성락하고도 바로 못 죽이네요. 하도 약해진 상태라. 오케이, 좋아요. 어, 명검 스타트? 그래, 이거 맞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좀 올바르게 굴러가는 것 같고요. 어, 맞다. 깊은 사파. 아, 이거 죽는다. 빨리. 됐어. 이제 데미지는 멈췄겠지? 아이, 가서 해, 가서. 어어. 튀어요? 자, 정을 통주님 가져왔어야 되는데. 가져올 수 있나요, 혹시? 나이스. 이것만 가져가자. 얘는 깡둥딱이 없어도 열 수 있어요. 소고기도 되지 않나? 어, 소고기도 되죠. 이거 두 개만 먹고 위로 가자. 어, 위로 가. 추움 때문에 체력 깔고 있어요. 저체온증. 올라가. 소고기도 되죠. 어, 선호네. 어, 지식은 무궁무진합니다. 다 알고 있지롱. 일단 위로 축배. 정원이 만드는 줄. 어, 처음 알았음. 어, 저는 선운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걸. 추울 때 모자를 쓰면요. 쓰고 있긴 합니다. 보이죠? 이게 제 모자입니다. 올라가. 저체온증 안 좋아. 어, 지금 뭐 어떻게 우덥게 지금 뛰좀한테 한 번만 긁히면 죽습니다. 어, 감염 때문이 아니라 체력까지도 죽을 거 아니에요. 서아 반갑습니다. 올라가. 쭉. 나무에도 긁히면 안 돼. 죽을 수 있어. 나무 키워서 죽어. 아까 보니까 그 발에 가시 박히니까 골로 가더라고. 지금 여러 가지 중첩이 돼가지고 제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에취. 일단 여기 한번 스크루드라이버. 오케이. 어, 문 닫고요. 뚫어. 그래. 어, 오케이. 어, 신경 써야 되니까. 어, 모자 써. 좋아요. 근속 파이프 등 뒤에. 스페셜 렌즈 기본템. 어, 뭐야. 야, 방금 템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때도 있고 이것저것 있었는데 분명. 어, 특성 중에서 대충이라고 있어가지고. 야, 다 날아갔네. 뭐 있었는데. 어, 아, 이거 열받네. 이거 보니까 열받네. 이걸 보여주고 없애는 게 열받아. 안 보여줬으면 좋잖아. 안 보여줬어도 됐잖아. 왜 보여주고 없애는 건데. 어, 좀 힘받네요. 이게 어, 모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알면은 열받네. 어, 보여주고 없애네. 그냥 한번 살짝 보여주고 버려요. 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특성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 일단 입자. 벤트도 있고요. 충분히 먹을 거 있나요? 오케이, 물병. 밀대. 연어. 녹은 아이스크림. 괜찮아. 살살 먹자. 오케이. 물병으로 요거 하나 더. 화장실. 어? 재봉키트 하나가. 오, 뭐야 이거. 오, 재봉키트 2연속에 바늘까지 들어있어? 줄이네. 어, 오케이. 뭐야, 빗자루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건가 이거? 가벼운 청소. 빗자루 있어서 뜨는 거네. 일단 챙길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라이프스타일을 잘 모르는데요. 어, 뭐 더러움에 영향을 받는 모드라고 했으니까 가져갑시다. 자, 사타구니
맨손으로 제거하고 봉합합니다. 여기 시체 죽어 있으니까 얘 앞에서 잘못하면은 감염당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제 입을 거 입죠. 이것들은 찢어요. 박스? 이 쓰레기 뭐야? 어? 너! 너! 너 그거 지려버렸어? 어머나! 잠깐만! 뭐야! 지려버렸어? 영역 포시를 해버렸어? 오, 급해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지릴만 해? 지릴만 하긴 해. 맞아. 쓰레기예요. 아, 지리는 쓰레기구나. 지리는 쓰레기네. 떼어내지도 못하네. 공기가 오면 숨은 어떻게 쉬나요? 마스크 쓰고 쉬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쉬어야 돼요. 빗자루로 청소 되나요? 청소 한번 해볼까? 빗자루가 있더라고. 가벼운 청소. 어디가? 여기로 왜 청소해? 경험치. 여기 청소해. 어디가? 나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없애라고. 저거를 없애라고. 아 이거 이것만 안 없애는데요? 저거를 없애라고. 일단 청소하면서 콧물이 없어집니다. 아 옆까지 이거까지 안 해줘? 이거 뭔데 이거? 안 없어지는 건가? 서아 반갑습니다. 여기도 벽 깨끗해지긴 하네. 아 이거 갑모드네. 이제 없애네. 벽에 이거 뭐 있었는데 이거 없어지네요. 다시 자세히 보니까 갑모드네 이거. 야 이거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는데요. 여기 벽에 살짝 더러워지는 거 있죠 여기. 이거 없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없어지네. 아 근데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 모드 때문에 더러운 게 생긴 거 아니야? 잠깐만. 이 더러워지는 게 이 모드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원래 여기 이렇게 더러웠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이 모드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 아니면 됐어. 원래 더러웠던 거지. 오케이. 아 그럼 기분 좋았던 걸로. 동물 한 마리가 없네요. 업투되고 있긴 합니다. 갑모드네요. 이건 마음에 드네. 다음에 용변만 빼고 기본 모드에 넣어야겠네. 이런 더러운 걸 청소한다? 기분이가 좋다는 거. 다음에 청소하는 개념만 넣자. 기본 편의성이다. 화면이 깨끗해진다. 이런 거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청결하고 감염 어쩌고 이런 거는 꺼버리고 청소하는 기능만 넣자. 그러면은 좋죠. 좋은 것만 빼먹자고. 청소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는지 감기도 빠졌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거는요, 존버를 해야 됩니다. 몸이 이 상태가 됐는데 좀만 하면 골로 가죠. 헛. 체력이 오르고 있어요. 동요함. 뭐야 감기 다시 걸렸네. 추워? 오시고. 배고팠구나. 배고픔을 못 봤네요. 4분의 1 먹으면서 배고픔 올려야 돼요. 깜빡했다. 배고픔 낮으면은 금방. 뭐야 여기가 그냥 매우 춥네. 게다가 야 옷이 없다. 이거 옷 때문이네. 옷 좀 더 입죠. 이게 좀 따뜻한가? 아 이게 새 옷이어서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여기 조사 더 해가지고 옷을 좀 더 입죠. 안 되겠네요. 전신 화상이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되면은 낫습니다. 물그릇.
이거 감기 빠지자마자 위로 올라가자. 어, 그게 낫겠다. 자, 일단 유송락. 밀대. 이거 감기가 빠져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잠부터 잘까? 뭐 운 좋게 되겠지. 어, 식사를 하고 잡시다. 어, 기도합시다. 소고기 먹어요. 자, 온도 어떻게 오르겠지. 쌀쌀하면 사라져. 너만 사라지면 고. 어, 됐다. 빠진다, 빠져. 예스. 아! 씨. 쌀쌀한 느낌도 바로 다시 생기네. 야, 안 되겠다. 이거, 이런 감기 상태로는 요양을 못해요. 어차피 지금 감기 걸려있죠? 좀비 한 마리만 찾아보자. 좀비만 살짝 찾아봐. 옷만 좀 단단하게 입자. 바로 다시 걸린다, 지금 이 상태로. 감기를 뺄 수가 없어. 좀비 찾아. 어차피 서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도 못해서 땀도 못 내요. 이거는 바로 다시 감기 걸려. 어딨어? 와봐. 내가 발로 밟을게. 저기 있다. 내가 콜록거리면 알아서 오겠지? 에취. 뭐야?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범위가 짧아졌나? 저런 고통에서 극도로 편안함을 느끼다니. 이런 고통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하하하! 저거 왜 노란색 됐습니까? 그냥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런 고통이야말로 이 친구에게 즐거움인 겁니다. 오! 튀어요! 깨집니다! 마스크 깨져요! 마스크 깨져요! 마스크 어디갔어? 여깄네. 마스크 깨져요! 새거 버려. 욕구? 하, 알겠어. 긴 양말. 옷 좀 따뜻하게 입죠. 브라 착용해야지 뭐. 살아야 되지 않겠어? 데님 셔츠. 바지. 부츠. 탱크탑 오케이. 양말? 더 단단한 거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됐을까? 다시 감기 걸리지 않겠지? 입을 만큼 입어준 것 같습니다. 돌아갑시다. 재킷이 없는 게 아쉬운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밖에서 지금 추움이 안 뜨죠? 밖에서 추움 안 뜨면은 집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술은 없네. 일단 여기서 감기를 빼겠습니다. 네. 좌상단 저 칼 옆에 허여멀건한 게 이거 천대기 내고도입니다. 다 달고 좀비한테 대면하면은 매 초마다 감염 확률이 증가한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없어지면은 좀비를 만날 때 바로 이제 긁힘 여러 개 따다닥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 골로 갑니다. 썩은 음식 살짝 먹자. 몸 온도를 올려. 감기 빠지죠. 예스. 야 춤. 왜 계속 추워? 안 되겠다.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겠네 저거. 킴밖에 안 해. 야 좀 덜. 어차피 운동해도 돼. 쪼그려 앉게 하자. 아씨 고통스러워. 이거 안 되네. 운동 안 되네. 그래요. 이걸 합시다. 와, 이거 운동 효과 있어. 전구라도 키죠. 전기가 없는데요.
좋았어. 감기 빠졌어. 좀만 더 해. 왜냐면은 더 해야 돼. 30분간 다시 갈릴 수 있어. 됐어. 해결. 몸을 움직이니까 좀 낫군요. 기신 맥진. 나 있도록 하죠. 잠자도 되겠지? 고통스러워서 잠 못 자요. 야, 배고프면 올라갔는데 이거? 상한 아이스크림 다 먹어. 수면제 풀로 땡기자. 야, 수면제가 있지 나한테. 이러면은 강제로 잘 수 있어요. 내가 2단계 넘어간 상태에서 배고픔이 차지치만 않으면 다시 감기 걸리진 않아. 어? 가득 찬 방광. 선원이 지금 가득 찼대요. 자, 닦고 화장실 사용. 아니! 이럴 때만 제가 줄이겠습니다. 근데 왜 앉아서 보는 거야 저거? 서서 봐야 되지 않아? 잘 모르겠고요. 오, 푹심. 극도로 편안함. 캬. 큰 거요? 아니 얘 근데 방광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왜 큰 거야? 데플러스 소였어? 아 그래? 슈시로 마무리 하나요? 붕대야 천호로 마무리했다 치겠습니다. 외모 변경? 뭐야 이거? 외모 변경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안 해봤어요. 면도기.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게 다 있냐? 스마트폰이야 뭐요? 뭐 좀 특이하고요. 에레스 심즈. 에레스 존보이드. 뭐야 이게? 심즈처럼 막 바꾼다는 건가? 나 심즈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고요. 요건 차차 보겠습니다. 아 뭐야. 아 이게 이.. 아 심즈 UI가 이건가 봐. 존보이드 하면 이거 존보이드 UI로 보이네요. 전 존보이드 UI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찌천 사용한 거네 그럼. 나 진짜 나 대충 농담한 건데. 아 오염된 게 8개가 되긴 했어. 아 이거에 이게 그럼 내가 용변을 볼 때 쓴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자 일단 물 담읍시다. 욕조물을 마셔야죠 이제. 세척. 상처가 나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있을 순 없어요. 나가야 되겠네요 이거. 배고픔이 높아지면은 약간의 추위로 다시 감기 걸립니다. 올라가서 좀비 잡으면서 음식을 챙겨보죠. 남은 시간 이틀하고 7시간이 지금 생존 시간이 흘렀고요. 몸이 다 나으려면 일주일 정도. 그 안에 다시 감기 걸리면은 곤란해져 게임이. 올라가요. 없는 게 사용 후라고 생각하니까 버리고 싶다고요? 근데 그거 그냥 막 버리면 그것도 주변 더러움으로 처리되겠지? 이 게임 더러움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닥에 이제 템 막 뿌리면 안 되네. 다 더러움으로 처리되겠지? 아 별개 로직이에요? 그럼 뿌려도 되겠네요. 더러운 거. 오케이. 잠시만. 마스크 여러 개 만들어 놓자. 이거 잊을 뻔했는데 마스크 여러 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임 천조각으로 마스크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네. 일단 이거 마스크 여러 개 만들어 놓죠. 허잇. 볼로냐 소스. 여기 먹을 게 없네. 안 좋은데? 몸 낫기 전에 돌아가야 될지도. 이거 좀 따뜻합니까? 쌀쌀함이 뜨네. 수면제 먹고 일단 잡시다. 편의점 런 해야 될지도. 뜨짐이 좀 무섭긴 한데요. 잠자기. 극도로 고통스러워.
조화롭게 편안한 선온. 극도로 편안함. 수면제 한 개 더 먹어라. 살짝만 더 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이 쌀쌀함 다음 단계는 가야 감기 걸릴 확률이 좀 증가합니다. 이 정도로는 괜찮을 거야. 뭐 이 극도로 편안함 뭐 장점이 있나? 아 지루함하고 우울함 줄어들어요. 장점이 있긴 하네. 그러면 일단 마스크 갈아 끼고요. 이거 음식이 없어서 감기 걸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내려갈게요. 음식이 없으면은 감기 걸리고 내려가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 지금 내려가는 게 낫겠어. 몸이 덜 나았는데요. 이게 감기가 좀 위험해서 몸이 나은 다음에 내려가는 것보다 애초에 그 나을 때까지 버티지도 못하고요. 음식이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게 그냥 맞네요. 아무튼 그랬어. 몸 낫고 간다는 선택지는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어. 그냥 딱 감기만 빼고 내려가야 돼. 이게 전신 화상이어서 손도 들여가지고 좀비들하고 싸우는 선택지는 좀 힘들고요. 편의점 빠르게 털기. 아니면은 거기 서리각도 매섭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고라니가 울기 시작했고요. 일단 지금 달리지도 못하고 전력질주도 안되고 이럴 때 뛰좀이 온다? 무섭거든요. 조심히 뛰좀 눈치를 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 제발! 뭔데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잠깐만 뭐 챙길 거 있나? 뿡 깡쿵 딱해요. 통조림 들고 튀어! 챙겼어. 여기 있네. 튀어요! 멀리 튀어요! 울리는 집이라서 어이가 없긴 했는데 봐준다. 템 줬으니까. 템 줬으니까 봐주겠습니다. 튀어요! 튀어. 아 이거 수속에다 나오는 거 이거 좀 불안한데요? 물리기 딱 좋은데? 저거 뛰좀이잖아 심지어. 아 뛰좀 아니네 이거? 뛰좀인 줄. 자 침착하게 갑시다. 깡동따개가 생겼어요. 화염폭탄집이요? 좀비도 하면서 한 번쯤은 걸려본 거 같네요. 펑하고 터졌던 거 같은데? 몇 버전인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걸린 적 있던 거 같아. 됐어. 열어놓자. 그런 집도 있어요? 뭐 들어가자마자 터지는 함정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무사히 땅콩 따개가 있으니까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보일 끝 아님? 터지는 집도 있어요? 공이 가면 모두? 아니요. 청소는 기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기분 말고는 이제 이 공기감은 뭐든 좀비 근처에 있을 때 쭉 까이는 거. 그냥 쓰고 있어도 까이긴 합니다. 아무튼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건. 여기 게이지를 잘 봐야 돼. 야 디테일 미쳤네. 잘 봐요.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해제해요. 그니까 좀비랑 싸우다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잘 봐야겠네요. 좀비랑 싸우다가 음식 먹으면은 마스크 자동으로 해야지 하니까 감염 걸리네 이거. 음식을 이제 좀비 근처에서 먹으면 안 되네. 잘 봐야겠네 이거. 일단 데이터가 쌓였어요. 미리 처리해야겠네요 이것도. 아 이거 무섭네.
무섭네요.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자동으로 해지하는 거 눈치 채야 돼. 면도기 왜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라이프스타일 모드와 연관된 아이템인데요. 라이프스타일 켰을 때 얘를 쓰더라고요. 겸사겸사 이제 얘도 들고 다녀야겠네요. 라이프스타일 좀 한번 써보게. 아이템 잃어버렸다고 뜨는 것 같은데? 아이템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좋아요. 또 잠을 자고요. 언제 나 이것들? 오! 고통이 줄어들고 있어. 몸 좀 나왔나요? 약간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약은 마스크 안 벗어? 그런가? 아 이건 빼먹었네. 아니다. 마스크 속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먹었다고 칩시다. 이건 약간의 욕구. 자 일단 침착하게 이제 좀 더 잘 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게. 긴장 완화제도 이제 함부로 못 먹었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약자가 양보했을지도. 이거는 허용일지도. 마스크 속으로 살짝 손을 집어넣어서 했다고 칩시다. 일단 마스크 하나 갈아 끼고요. 상태 좀 막간 것들 버리고, 그리고 마스크 좀 더 여러 개 만들겠습니다. 찌천 있자. 됐어요. 수면제 한 개 먹고 잡시다. 잠. 편안함. 호화롭다, 호화로워. 가득 찬 방광. 이게 사실 용변이라고 합니다. 둘 다 합쳐져 있대요, 이게. 볼까요, 한번? 화장실 사용. 아, 나 변기 물을 내가 안 내린 거야? 그래? 내리면 근데 물 사용할 거 아니야. 아, 내리고 사용하네, 직접. 알아서. 자, 일단 또 여러분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작게 하겠습니다. 푹쉼. 극도로 편안함. 그렇게 훌륭했어? 편안했대요. 이번에도 잘 해결했고요. 전력지주 된다. 내려갈까 슬슬? 전력지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덜난 판정이어가지고 그건 안 될 수도 있어. 공성추는 달릴 수 있어도 공성추 안 될 때 있더라고요. 좀비한테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는데 이거? 일단 내려가게 한번 시도해보죠. 손은 나왔나요? 손 나왔어요. 갑시다. 슬슬 목적을 이룰 준비를 해야겠어요. 캠핑카도 찾아야 되고요. 창고도 한번 털어서 필요한 재료 싹싹 챙기죠. 일단 캠핑카부터 어떻게 찾고 싶긴 해. 공성추 됨? 공성추 됨. 오케이. 갑시다. 좋은 옷 있나요? 없나요? 방두명 구하기. 그래, 방두명도 구해야 돼. 방두명 있으면 편안하겠지. 손이요? 그럴까? 오, 나왔어. 야, 한 3-4일만 지나도 다 낫지, 맞다. 3-4일만 지나도 그거 빨리 낫습니다, 원래. 예, 의외로 오래 안 가요. 화상이. 화상이 오래 안 갑니다. 웬 허벅지. 사타구니는 봉합실 제거하자. 긁힘으로 바뀌었고요. 됐어요. 부러짐은 오래가는 거 맞아요. 네, 부러짐이 더 오래갑니다. 화상은 생각보다 착한 아이야. 통조림 열고 여차 때 식사하기로 하고요. 아 이거 미리 먹고 가야겠다. 싸우다가 먹으면 골로 갈 수도 있어. 미리 먹자. 아 이제 음식도 생각해야겠네. 소식가 가길 잘했어. 소식가 가길 잘했어요.
감염 걸리면 열받을 것 같아. 음식 먹다가. 자, 갑시다. 쭉. 일단 몰도로 그 채소밭 있거든요. 거기를 먹을까? 아니, 안 필요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채소밭을 안 가도 얘가 애초에 채소 소식 가고 바로 몰도로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도 페이스 올리기 좋죠. 창고랑 수집 있는 곳. 그렇게 해야겠네요. 자, 일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수집 쪽으로 갈게요.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래, 나 가야 될 일이 많아. 해야 될 일이 많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 좀비들 뭐야? 아래쪽 이렇게 많아. 위로 가, 위로. 위로. 형 누가 떴는데 대충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나 상상하게 만들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뛰죠. 전력 집중. 위에도 띠좀 있던 것 같은데? 띠 좀은 죽여야 돼요. 아, 띠좀한 마리 더 있다. 잠깐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많어? 여기 숲지역이어가지고, 무조건 넘어지는데? 나무에 전력 집중하면? 침착해. 좀 많았나? 울타리로 가, 일단. 침착해요. 이 무기, 이 기회는 함부로 소진하면 안 되긴 해. 이렇게 좋은 무기 지금 써가지고 조금 페이스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함부로 쓰면 안될것 같아요. 최대한 아껴서 쓰죠. 위험풋이 떴다고요? 위험풋이 뜨면 어떻게 되지? 넘어가. 뭐야? 방금 그 위험표시 나 감염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 잠깐. 이러면 나 감염일 수도 있어? 저 위험표시가 그건가? 아니겠지? 이거 뭐 아예 못 막을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찾아보자. 저거! 기능 있지 않을까, 이거? 저거 되나? 되지 않을까, 저거? 약간 기능이 있지 않을까? 토끼 탈? 요즘 토끼 탈 이런 거에 자동 청정 기능 있지 않나요? 굴려졌나 보네, 그러면 벌써. 제발, 감염 아니길 바랍니다. 나 억울해. 최대한 이거 보면서 유지할게요. 좀비가 많아지면 다시 걸리는 거지? 조절해. 오! 빨간색 됐어요, 빨간색. 빨개요, 빨개. 야, 다시 써. 아, 버리지 말고. 착용 밑에 왜 버리기가 있는 건데? 얘들아, 누구 방전면 좀안 메고 올래? 오, 빨개, 빨개요, 빨개. 빨개지면 또 싸우면 안 돼. 집중해. 일단 감염 아니라고 생각해. 감염은 아니겠지. 이거 마스크 써봐. 불안하니까 일단 가서 쓰자. 근데 혹시 몰라, 이거 마스크 쓰자마자 이거 벗겨져가지고 다시 또뭐 이상하게 되지. 침착해요. 써봐. 아, 그냥 소지 뿐이네요. 그냥 귀여운 토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냥 귀여운 토끼였고요. 아, 방도면 어디서 구하지? 바로 빨리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억울하게 감염될 수도 있네, 이거. 트렁크에서 나온다면? 자, 왼쪽 위 보면서 잘 싸워볼게요. 노란색. 빨간색 되면 바로 튀어야 돼요. 뭐야! 또 주사위 굴려졌네, 이런. 아이씨!
이거 어떻게 잡아? 못 잡네 이거 이러면.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떡하지? 경찰서로 털어야 되나? 어. 강화 마스크 없나? 총 넣기 잘했는데요. 제가 곧바로 넣어야 된다니까. 어떡하지? 어, 제 방독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쟤 뭐 쓰고 있었는데? 얘 방독면 쓰고 있는 거 같아. 잠깐만. 어떻게 줄여보자. 방독면이야 저거. 얘 검은색 얼굴. 저거 방독면이 분명해. 아, 빨개. 너무나 두려워요. 어, 설마 벌써 가면? 아니겠지. 이걸 한 마리씩 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 야, 어떻게 조종을 해 보자. 빨간 것만 한 개 잡아 보자. 어디 갔지? 그 좀비 찾아서 한 번만 잡고 빠져. 틱 한번 돌리지 뭐 어쩔 수 없네. 지금 이미 좀 돌린 것 같아. 이놈만 한번 잡아봐. 저놈만 잡으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강화 마스크 없나? 어, 강화 마스크는 못 받으나. 침착해요. 가방맨 좀비가 따로 어디 찢어져 있지 않나요? 여기 있는데 눈 딱 감고 한 번만 찔러볼까?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 창고 털고 바로 나오자고요? 그 창고에서 안 나오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좀비 앞에서 이거 만나야 되는데 창고 가기 전에 먹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좋아, 조절해서 한 대 때리고. 내가 보기엔 창고 가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아. 창고에서 문 열 일이 많은데요. 거기 좀비 쌓여 있으면 바로 걸려요. 이 배낭 좀비가 지금 메고 이거 하고 있잖아. 조절해봐 최대한. 아이 또 굴렸네. 저거 좀 어떻게 얘 혼자만 남겨서 앞에 오게 하면은 이렇게 죽이면 돼. 아이 야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저놈 없애버리고 하자. 이미 지금 계속 주사위 굴리는 것 같아 잘못하면. 서아 반갑습니다. 어디 갔어? 눈 딱딱 땅 꺾고 한 번만 빠르게 때려요. 아 이거 좀비 많은 거고 같이 섞으니까 죽게 되는. 이제 바라보기만 해도야? 야 눈 딱 감아. 빠져 이제. 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밑으로 가면 이 모양 입구려가지고 지금 뛰쳐오고. 마스크 빨리. 여기 계셨다. 마스크 계실까? 오케이. 착용. 됐어. 너희들 딱 돼. 어. 이제 기도해야 되네. 네, 전진화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지 방독면. 이제 감염 아니기를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 감염이겠어? 근데 그렇게 확률 높지 않을걸? 어 감염이겠어? 공기감염 모드요? 왼쪽 위에 이게 감염 표시인데요. 요거를 안 쓰고 있으면은 어 해골 표시라고 해야 되나? 방사능 표시로 바뀌면서 공기 감염됩니다. 그러면 옆에 초록색 뜨면서 죽어요. 그니까 이미 난 물리지도 않았는데 잔뜩 물린 거나 다름이 없어. 어. 감염일까 아닐까? 어. 그게 중요하네 지금. 아 지금 물린 적은 없는데 어. 감염일 수도 있어요 저. 시스 뭐 나왔나? 맞아요. 좀비 많으면 시체 밑에 있어도 걸리려나?
시체도 인정이라나 이거? 어, 그 신경 이 정도 썼어. 꽤 썼다고. 이건 좀 감염 안 하길 바랍니다. 꽤 신경 썼어 이번엔. 어. 시체 제외해요? 오케이. 야, 방두면 찾으면 미리미리 많이 챙겨야겠네요. 위스키병 오케이. 물병도 종고로 바꿉시다 이제. 맞아요. 마스크나 방독면. 근데 마스크도 제가 방금 마스크는 써서 대비를 했는데 이제 좀비가 많으면 마스크가 이제 뚫려요. 이 마스크가 뚫려서. 근데 방금 전에 좀비가 많아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방금은 방두면 쓰고 있는 좀비를 빠르게 처치하고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접근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감염이 될 수도 있어 지금 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어, 술 좀 올려보자. 술 꺼내. 술 다 챙겨가자. 알코올 중독증은 아닌데요. 어, 이거 음식으로 먹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뭐야 이거? 지저분한 환경. 여기 더러워? 좀비 피가 묻은 피투성이 모르겠는데. 나도 지금 이모도 지금 한 거라 지금 저도 좀 맞아가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 전에 이거 마스크 빨리 안 썼다고 감염돼가지고.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쓸데없는 거 버려. 뚜루뿡 빗자루는 이제 필요해. 면도기도 쓰는 거니까 넣어놓고요. 파이프? 유성랑 없으면은 파이프밖에 없긴 해. 근데 방두면은 안 뚫리겠지 웬만하면? 안 뚫리겠지? 방두면? 94% 보이네? 필터 교환도 있던 것 같은데? 필터. 어, 필터 교체하면 다시 100% 차나봐? 오케이. 필터도 구하는 것도 좋겠네요. 방두면 또 나온 거 아님? 안 나왔을걸요? 방금 그 얼굴 보고 얘기한 거죠? 좀비 얼굴 보고. 어, 제일 왼쪽 좀비? 예? 아, 얘 보고 얘기한 거죠? 얘 얼굴이 그냥 이런 분입니다. 어, 나도 보긴 했어. 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 눈, 코, 입이 달려있더라고? 어, 자세히 보니까 잘 봐. 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 얼굴입니다. 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에요. 검사. 일단 무사히 여기까지 왔는데. 오, 마체테. 야, 너 필요 없어. 어, 너 필요 없다. 버려. 배불렀다. 어, 더스트 마스크? 어, 중간급 마스크, 방진 마스크다.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나왔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잖아 그러면. 어? 내가 처음에 갔던 어, 여기 이 집에서 이 방진 마스크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어, 주사위를 굴려야겠어? 어, 괘씸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예, 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 페이지에서 봤는데 저것만 있었어도 방금 안 돌렸을지도. 어, 렌팅콩. 나 저체중 갔던가? 저체중 갔네. 콩 먹어요. 통째로 먹으면 75kg까지 찔 수 있죠, 잘. 여러분들 이제 마감의 준비 해야 되겠는데요? 어, 감염일까요? 아닐까요? 할 시간이 됐어요, 또. 감염일까? 아닐까? 쓱. 자, 일단 봅시다. 물병을 일단 써야 되니까요. 위스키 쫙 마시겠습니다. 어, 위스키 마셔. 오?
이신경과 하면 뭐야? 설마? 너무나 두렵대요. 설마 골로 갔나? 몸도 자주 씻어줘야 돼요. 몸을 안 씻으면 초록색으로 변합니까? 몸은 무슨 순간이야? 몸은 왜? 경려의 말 뭐야? 구역질하면서 고토해요? 아 감염은 아니죠? 상관없어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뭐 구토하던가 하네. 구토하시던가. 잡읍시다 제발. 감염 아닌 듯. 그래 감염일 리가 있어. 선원이 감염이겠어. 아니 아 그냥 주변이 더러운 거지? 에이 주변이 더러운 거지? 야 청소하자. 청소가 필요했네. 속이 안 좋아서 고토한 거지? 청소할게 청소할게. 더러운 환경 때문이겠지. 아니 몸에 열이? 야 청소 더해. 차 한번 하시죠. 그럴까? 샤워도 하자. 이 정도 청소했습니다. 샤워 한번. 여기 샤워할 수 없음. 왜 샤워 못해? 샤워기에 물이 없어요? 샤워. 아이 몸 씻기? 화장실 사용. 올라갔는데 몸 씻기. 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역물림으로 두 번째 죽는 거야? 상처 0번 당해서 두 번째 죽네? 확률 몇 퍼야? 너무하네. 확률 몇 퍼야 이거? 너무 확률 높은 거 아니야? 그 살짝 그거 했다고? 치사하네. 주스를 마셔볼까요? 주스 있나요? 장식이에요? 예, 장식입니다. 와, 이거 그 별로 틈 안 줬는데. 살벌한데? 죽었는데 회복 큐시요? 감염인 것 같은데 증상은? 확률이 엄청 높은가 봐요. 처음에는 그 좀비 한 마리였죠. 이거 물림인데 다? 얼마나 확률이 높은 거야 이거? 확률이 많이 높은가 봐. 이분도 좀 까봐야겠어. 나 죽음 받아들이죠. 야 1억 2회 너무 쉬운데. 시작할 때 마스크 주고 시작해야 될 정도인데 이 정도면 확률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 샌드박스 요거였죠. 베이스 임팩트 찬스 0.0 하나 둘 최대가 0.05. 아니 퍼센트가 이런데 왜. 잠시만. 이거는 이게 맞는데? 이거 감염인데? 기본 감염 확률 0.0034% 맞아?
아니 0.5가 최대. 아 뭐야 이거? 확률 엄청 낮은 거 아니야? 샤워모드에서 그런 거 같은데요? 샤워해볼까요 그러면? 샤워모드 라이프스타일이 라이프스타일도 똥모드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샤워 못해서 익은 거면 라이프스타일 빼버리겠습니다. 뭐 얼마나 더러워졌다고? 감염일 거야 그냥. 시청자 말은 믿음이 좀안 가기 때문에 시청자 말은 믿음이 좀안 가기 때문에 샤워하고 관련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라이프스타일로 안 죽을 것 같은데? 라이프스타일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감염된 거지 뭐. 신뢰도가 제로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똥모드예요. 근데 이 감염 방법은 다른 이유일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 보니까 저 싸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는데. 고열이나 감염이겠지? 감염이에요. 라이프스타일 잘못 아니야? 야, 쉽지 않네. 생각보다 더 쉽지 않네, 이번에. 약 없어요? 공기 감염도 첫 마스크 쓰세요. 지금은 방도면 썼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이유가 이때야. 잘 봐. 나 지금 처음에는 당연히 방도면 없으니까 첫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지. 말이 안 됐어. 그래요. 이 시청자가 두눈 훈수가 대부분 말이 안 돼요. 대부분 시청자가 두눈 훈수가 말이 안 돼요. 청소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은 잘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거는 뭐 그럴 거라 생각했고, 일단 이거는 감염이 맞거든요. 이때 첫 마스크 잠깐 했을 때 어디였나요? 이때 이 방도면 얻으려고 그냥 이거 이때 이거 풀렸거든요? 이때 빠르게 썰고 이거 얻어야 돼서 빠르게 썰고 빠졌는데 이때 감염이었어. 갈아줘야 돼요. 갈아준 게 문제가 아니고 뚫렸습니다. 저 양반은 또첫 마스크로 다 막아낸 줄 알았나 보네. 방금 저걸로 감염된 거야. 어쩔 수 없어. 시작할 때부터 내가 방도면 들고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 아 저런. 이때 나는 입이 수십 번 물린 건가? 이때 입이 물렸네. 쉽지 않네요. 좀더 신경 써야 되네. 지혜를 쥐어 짜내야겠네요. 용존용 마스크요? 안전하게? 안전하지도 않아. 창고 갔어도 똑같아. 창고 갔어도 거기 문에 살짝 좀비 있는 순간 저 색깔은 떠요. 용존용 마스크가 몇 단계야? 1단계가 아주 쉽게 뚫리는 거 보니까 단계 높아도 그냥 뚫릴 텐데. 볼까요 한번? 2렙이요? 높지도 않네. 뭐야? 용존용 마스크로 되는 거 맞아? 바로 뚫리겠네. 용존용 마스크 방도면 아래티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안 뚫리겠는데? 한번 볼까? 방도면 아랫단계 아닌데요? 2단계인데? 첫 마스크가 1단계니까 첫 마스크 2단계네. 시청자의 말은 믿을게 안 된다. 2단계에요. 뚫렸을 거 같네요. 저 아랫단계 있네. 도움 별로 안 되는 걸로. 이거 누가 아이디어 됐어? 쓸모 없잖아, 이것도. 어차피 뚫렸겠네, 이것도. 2단계 가지고 뭐가 뚫려? 뭐가 돼? 첫 마스크 그 1단계 바로 뚫리는데 뭐. 순수 구하는 거지, 지금. 맞아요? 순수 구하는 거지치긴 해요.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어. 순수 구하는 거짓입니다. 바로 아래 땡기는 게 이거네요. 방심 마스크 같은 거. 이약 물고 버텨봐야겠는데, 이거? 야, 이게 감염이 저 확률 적혀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다잉? 야, 진짜 확률 알고 싶은데? 잠깐만요.
나 진짜 확률 좀 확인해 볼게요. 살짝 까서. 진짜 확률 몇이야 이거? 저 적혀 있는 거 믿을 만한 확률 아니야. 감염제 즉시 사망? 이건가? 어 여기 있네. 인스턴스 어쩌고. 좀비 있느냐? 쉐. 진짜 이것 때문에 죽네? 아 좀 더 빨리 죽긴 하네. 여러분들 멀티합시다. 우리 시청자랑 멀티 좀 해볼까?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이거 기본 확률이에요? 이거 기본 확률이에요.